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나? 그래서 많이 먹었나?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네, 목마름이었네요. 갈증일 수 있군요. 네. 만성 탈수가 부르는 질환. 첫 번째 비만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뭘까요? 뇌졸중이요. 뇌졸중이요? 야, 이게 만성 탈수가 또 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뇌졸중이라고 하시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 여름에 무더위로 인해서 탈수 증상이 생기면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 제가 이것을 보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간단한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순두부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거름망이 있습니다. 순두부는 뭐 보시다시피 채 거르기 전에 이렇게 몽글몽글한 상태로 이렇게 건더기 상태로 그렇죠. 있지요. 네. 네. 이것을 우리의 혈액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안에 있는 액체의 물은 혈장, 혈액 속에 있는 액체. 수분, 네. 액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순두부의 덩어리는 적혈구나 백혈구 같은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덩어리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그리고 이 거름망은 혈관 벽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혈관 벽에도 거름망과 같이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수분이 혈관 안 밖을 왔다 갔다 오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순두부, 이 혈액을 거름망, 즉 이 혈관 안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 통과되는지를 보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은 네. 이 혈관 안에 혈액체, 혈액의 액체 부분, 혈장과 그리고 적혈구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들어 있을 텐데 무더운 상태에서 수분이 많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어머나, 네. 어머나. 정말로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혈관 속에 있는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 네. 이 상태에서 충분한 수분을 계속 공급을 해주셔야 하는데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이 훨씬 더 많고 공급되는 수분이 부족하다면 이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이 내용물만 남겠네요. 네. 뻑뻑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아,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피떡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혈전? 이렇게 혈관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렇게 혈전 피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기게 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서 이 혈관 속에 있는 그 혈액들이 많이 뻑뻑해지게 되는 거죠. 아. 이런 혈전 덩어리들이 뇌혈관을 막고 이것 때문에 뇌졸중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세상에. 아니 뇌졸중에서 말만 들었는데 네. 실제로 실험을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너무 무섭네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네, 문제는 이 뇌졸중을 부르는 만성 탈수는 일반 탈수와는 좀 다릅니다. 만성 탈수의 경우에는 목이 마르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탈수가 지속되면서 우리 몸이 탈수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러면 혈액 내 혈전도 더 쉽게 생성이 되고 뇌졸중의 발병률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야, 그게 제일 무섭네요. 몸이 맞아요. 이미 탈수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는 게 그래서 만성 탈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또 다음 어떤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장암이요? 대장암이 네. 네. 대장암이 또 일어날 수 있나요, 김태균 선생님? 앞서 이제 물이 하는 역할 중에 노폐물 배출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이처럼 물은 사실 무엇이든 희석을 하고 또 빨리 배출해주는 걸 도와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 몸 안에 이제 좋지 않은 물질들이나 혹은 발암 물질 같은 유해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몸속에 수분이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들의 배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소변 속에 발암 물질 농도가 높아지면서 방광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대변 마찬가지로 지속시간이 늘어나면서 대장 암의 발생률도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사실 오늘 그 제작진이 오늘 그 70분 동안 저희 방송의 그 주제가 물이라고 해서 물로만 70분 동안 이야기할 수 할까? 있을까 했는데 예, 저도. 야, 할 이야기 너무 많고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맞습니다. 점점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루에 어느 정도의 그 물을 마셔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생긴 게 다 다르듯이 이제 마셔야 되는 물의 양도 조금씩 다른데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성인이라고 다 같은 양의 물을 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몸무게를 기준으로 마시는 양을 정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에다가 30ml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중이 만약에 50kg이라면
30ml 곱하시면 1500ml. 그러니까 하루에 1.5L 정도 먹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다 내가 오늘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땀을 좀 많이 흘렸다. 혹은 오늘 날이 너무 더웠다. 이러면 조금 더 추가로 드셔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시는 시각 지금 1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채널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의견, 나만의 물 마시는 방법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많이 공유하고 또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물에 대해서 좀 그 무심하지 않았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요즘 무가당 탄산수들도 많이 시중에서 판매하는데 일반 생수랑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이 먹는 편인데요. 이것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나요? 아, 이거 진짜 궁금해요. 이거는 네. 진짜 물인데 탄산이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사실 우리나라보다 그 서구에서는 예전부터 탄산수 섭취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탄산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탄산수는 그냥 맹물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취향적으로 맹물보다는 탄산수가 더 괜찮다 하면은 탄산수를 뭐 생수 대신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 네, 네, 네. 반가운 말씀. 탄산수는 시원하게 물 대신에 마셔도 괜찮다. 네. 주의하실 거는 탄산수와 탄산 음료는 다릅니다. 아, 네, 탄산수는 괜찮고 그렇죠. 탄산 음료는 또 다른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탄산수입니다. 두 번째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물을 끓이면 영양가가 다 날아간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 옛날부터 네. 들었던 얘기예요. 네, 네. 사실 이제 원래 갖고 있던 그 영양 성분이 파괴가 되지 않는 이상 사실 날아가는 건 수분이 증발해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영양 성분에 따라서 열에 의해 파괴가 될 수 있는 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다는 거 이제 잘 아셨을 테니까 이제 물을 어떻게 마시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우리 장혜수 씨는 평소에 물을 얼마나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보통은 뭐 집에서들 많이 하는 것처럼 정수기 해서 정수기 먹고요. 네. 나왔을 땐 아무래도 간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냥 생수 있죠. 네. 그거를 이렇게 사서 그냥 뭐 하루 종일 먹다가 또 놔뒀다가 또 좀 목마르면 먹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커피, 그다음에 우유. 커피 우유. 액체는 모두 물입니다, 저한테는. 그 다음에 탄산수에다가 오미자청. 청까지? 네. 네. 그렇게 합치면 네. 저도 한 2리터 넘게는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루에 2리터 정도 그런 음료까지 다 합쳐서. 네, 근데 맹물, 정말 맹물을 마시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중에 생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네, 네, 생수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신동진 아나운서는? 저도 이렇게 목이 마르면은 마시지. 네. 근데 아까 뭐 성인이 자기 이제 그 몸무게에 몸무게 네. 한 550ml 정도 곱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뭐 한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야 될 것 네. 같은데 한 1리터 정도밖에 안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참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사실 참 잘하기가 어렵고 네. 의식적으로 마셔도 그 양을 채우기는 어려운데 요즘에 아까 잠깐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 많이 사서 드십니다. 요 앞에 맞아요. 있는 것처럼 좀 많이들 드시는데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큰일이 나요? 그러니까 아니 판매되는 생수는 뭐 수질 검사 다 해서 데이터 뒤에 다 적혀 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큰일이 날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생수도 좀 잘 알고 드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놔두고 드신다고 하셨는데 두 분은 생수 드시면 어떻게 주로 드시나요? 저는 생수. 그냥 뭐 이런 페트병에 네, 들어있는 이거 나도. 거 예, 해서 뭐 차에서 마시고 잠깐 뭐 한 번에 다 못 마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다음날 남아 있으면 다음날도 마시고 저는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아 맞다 하면은 그쵸. 또 마실 일 있으면 마시고 네. 며칠 지났는데도 또 있다 하면은 그때도 또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생수병은 간편하잖아요. 그리고 차에다 꼭 늘 하나씩은 있고 맞아요. 또 밖에서 먹을 때 있고 또 차에 있으면 또 있고 근데 차에 있는 거는 또
안 먹고 그냥 또 하기는 또 하니까 아까우니까 또 먹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눠 마시게 되죠. 내 입만 닿은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나눠 마신 거 아니니까. 맞아요. 네. 왜 물어보신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드시고 계시긴 할 겁니다. 500ml짜리 하나 사서 들고 다니다가 한번 드시고 아니면 뭐 냉장고에 넣어놨다 드시고 차에 놨다 드시고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습관들이 커지면 사실 세균을 키워서 마시는 것과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지금 페트병을 다시 쓰는 재활용 개념으로 또 쓰고 또 쓰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냥 하루에 이거 더 안 쓰고 이거 다 먹을 때까지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데도 그런가요? 네, 지금 이제부터 조금 잘 주목해서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우리가 마시는 물은 1ml당 일반 세균이 100마리를 넣으면 안 됩니다. 네.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뚜껑을 따자마자 측정한 페트병은 1ml당 세균이 한 마리가 검출이 됐는데요. 네. 한 모금 마신 직후에는 세균이 900마리가 검출이 됐고요. 마신 지 하루가 지난 물에서는 무려 4만 마리가 넘는 세균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치에 400배가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뚜껑을 따서 한 모금만 마시고 그 잠깐 이렇게 놔둬도 세균이 그렇게 엄청나게 번식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먹어가지고 내 자기가 먹은 건데. 그러니까요. 네, 좀 다 놀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일반 페트병에 이제 저희의 입술이 닿게 되면 아무래도 침과 물이 섞이면서 여러 가지 영양 물질과 이제 혼합이 되고 세균이 더 증식하기 쉬운 환경으로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병적인 세균들이나 독소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뭐 가장 흔하게는 복통이나 정말 심하게는 심장병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문제는 특히나 요즘 같은 기온이 정말 너무 높은 경우에 사실 4-5시간 정도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 마리가 뭐 100마리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좀 믿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측정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생수병 아까 드시던 거 갖고 계시나요? 네, 이거 한 1시간 됐을까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한 시간 정도 돼. 네, 자리를 좀 이동해서 한번 좀 측정을 좀 해보도록 하시죠. 그럴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난 그 병을 딴 그 생수병의 세균 수치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네. 네. 자. 일단은 네, 네. 이거는 새거 네, 네. 뜯지 않은 거 이거는 뭐, 네. 뜯은 지 한 시간 좀 더 된 거 이 새 생수병을 먼저 조금 오염도를 좀 측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음악 딴딴 따라단 아니 긴장은 돼요. 음악은 없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심적으로 오. 긴장이 됩니다. 방금 네. 병뚜껑을 딴 생수는 네.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자, 흔들어서 네, 10초간 흔들어주세요라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자 됐고요. 네.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찰칵 오케이. 측정 중입니다. 나오나요? 지금 나오고 있나요? 측정 어? 90? 네. 네. 측정까지 뭐 하여튼 그, 이 정도 네. 나왔다고 치고. 네. 네. 아마 이제 조금 겉에 이렇게 좀 닿으면서 좀. 네. 보통은 이제 거의 측정이 좀 안 되는데요. 측정값이 네. 몇 나온 거예요? 90. 90. 네. 90 정도 나왔는데 사실 조금 좀 아까 좀 닿으면서 살짝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 단위가 이제 RUL이라 그래서 Relative Light Unit이라고 하는데요.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해서 오염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네. 이 수치가 좀 높을수록 세균 오염도가 좀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마셨던 물을 좀 한번 측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새 거를 따셨는데도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입이 닿는, 입이 닿는 그 부분인데 맞아요. 거기가 닿으면 좀 해서, 네. 네. 자 그러면 시약봉을 10초간 흔들어 주세요. 1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네, 뭐 가고 있어요. 측정 시작. 찰칵. 오케이. 자 얼마가 나올지.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엇! 22! 아니, 우리가 지금 거꾸로 했나요? 네. 측정값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검사에 오류가 있었는데. 자, 요거는 뭐, 저희가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은, 이제 입이 닿는, 여기서부터 이제 세균이 물에 번져서, 요즘 같이 더운 때는
더 세균 번식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따면 빨리빨리 먹는 게 좋겠네요. 가능하면 바로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네. 생각을 못하고 여기에다가 또 뭐도 타고 저는 뭐, 그렇죠? 저도 맞습니다. 흔들어서 먹고 막 하는데 사실 아깝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야 이게 세균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네. 자리로 가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측정 기계가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이제 예, 측정을 했었는데 예. 생수병을 갖다고서 이제 쟀을 때는 측정값이 이제 제로가 나왔어요. 네. 세균이 하나가 없는 거 맞아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고 한 모금 마시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쟀던 거는 한 300, 30 정도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네, 보통은, 보통 이제 그 네. 실험 평균치인 거죠. 네,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예. 입을 안 대고 이렇게 콜콜콜콜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나중을 생각해서. 일명 공중낙하. 네. 이렇게 콜콜콜콜 이렇게 먹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아니에요? 저도 입을 대지 않고 이렇게 일부러, 마시는데 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입을 대지 않아도 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들이 있는데요. 공중부유균, 공중낙하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생수통을 따고 나면 이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균들이 생수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아. 그래서 오염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와. 이 문제는 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식을 하는데 이 증식 속도가 기하급수적. 처음에는 느리다가 급속도로 빠르게 증식이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병원성 세균까지 증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수는 뚜껑을 딴 이후에는 빨리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네. 우리가 보통 생수를 하나 사면 요만한 거 사다 먹지 않잖아요. 보통 큰 거. 이렇게 큰 거. 뭐 6개, 7개 맞아요. 막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막 쟁여 놓고 먹는데 보통 컵에 따라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 두고 며칠씩 두고 이런데 그런 거는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습니다. 아. 아니요? 어머, 안 괜찮습니다. 네, 안 괜찮습니다. 냉장고 안에 넣어 둔다고 해서 세균 증식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느려질 수는 있지만 세균 증식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개봉 후에는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그 주유하고 나면 뭐 그 생수 뭐 하나씩 네. 주잖아요. 주시는 데 있죠. 저는 이제 몇 모금 마시고 아까우니까 그 다 마실 때 마시고 난 다음에 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며칠 지나서도 남아 있으면 마실 경우도 있는데 어떡하지? 저는 완전히 그 뭐 세균을 그냥 세균을 마시고 있었던 거네요. 세균수.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페트병을 특히나 요즘 같은 여름철 차 안에 이렇게 고온에 보관한 물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 먹는 거는 오히려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위생적인 부분을 좀 간과하시기 쉬운데요. 밀봉된 상태에서는 세균이 증식할 가능성은 좀 거의 적지만 또 이제 생수병을 만약에 입에 대고 마시거나 하시게 되면 입안의 균이 이제 페트병 속으로 들어가면서 물 안에서 번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고온에서는 이제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또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미생물들이 또 합쳐지면서 위험성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안 마실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수를 좀 개봉하신 뒤에 한 번에 다 드시는 게 아니라면 네. 컵이나 이런 곳에 따라 드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한 번 따신 물은 하루 지나기 전에 바로 다 드시고 하루가 지나면 차라리 버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가급적 하루 안에 다 마시는 네. 게 좋겠군요. 그리고 남아있더라도 이제 버리는 게 네. 좋겠다. 그 물을 이제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또 궁금해지는 게 네.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은지 한번 또 알아볼게요. 네.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김희찬 선생님? 네, 무엇보다도 나에게 맞는 물을 골라서 드셔야죠. 아, 근데 뭐 물이 솔직히 네. 아니 무슨 여기 보리차를 마실까 물을 마실까는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물을 먹을까 저 물을 먹을까를 고르는 거는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그리고 네. 종류도 너무 많고 사실은 만약에 제가 생수를 고르러 간다면은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이렇게 사서 먹거나 개중에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가가 제일 낮은 걸로 이렇게 사서 먹지 네. 뭐 더 이상 고르는 거 없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저도 좀 그렇지만 이게 생수를 계속 먹는다는 게 사실 몸에 좋은 건 알겠지만은 어려워요. 이상하게 입에는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커피를 타 마시거나 아니면은 컵 뭐 나름대로 물병에다 녹차 같은 거 우려내서 먹고 뭐 그러면 좀 맛도 좋고 맞아요. 더 잘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커피나 음료수 이런 것도 안 되면 옥수수차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건가요? 수분 보충을 위해서는 순수한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생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물 그리고 차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두 앞으로 잠깐 나와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자, 이 조리대 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